안녕하십니까. 돈 내는 부동산 머니TV입니다. 오늘 소개할 물건지는 대구 남구 대명동, 대구대학교 대명동 캠퍼스 인근에 위치한 다가구주택입니다. 오늘 건물은 무엇보다 전체 매매 가격이 주변 다른 건물에 비해 상당히 저렴하면서 수익도 아주 좋은 매물입니다. 나는 내 건물에서 적어도 400만원 이상 나오면 좋겠다 하시는 분 눈여겨보시고요. 수익률이란 내가 투자하는 대비 수익률이죠. 주인세대 비거주시 5억 미만으로 월 432만원으로 수익률이 무려 12.6%로 현재 대구시 전체에 이 정도 나오는 건물은 아마 찾아보기 힘든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주변으로 대구 지하철 2호선과 지상철 3호선 더블 역세권 중간에 위치해 있고요. 대구대학교와 계명대학교가 바로 인근에 위치해 있어 공실 걱정도 없는 매물입니다. 계명대학교에는 벤처기업들 직장인들이 아주 많기에 직장인들 수요도 아주 많은 곳입니다. 주변으로 여기저기 재개발이 한창 진행 중이라 그곳에 있던 다가구주택이 멸실이 되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기에 지금이 다가구주택 매입할 적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 건물 역시 향후 재개발 가능성이 많습니다. 오늘 매물이 위치한 곳은 주거환경개선지구로서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으로 주거환경개선의 촉진을 위해 지정된 지역으로 언젠가는 재건축, 재개발을 해야만 하는 곳입니다. 지도로 보시는 것처럼 집들이 따닥따닥 거미줄처럼 엉켜있고 노후된 집들이 많기에 이렇게 낙후된 지역은 대구시에서 언젠가는 무조건 환경개선을 위해서라도 재개발, 재건축을 할 걸로 보여집니다. 현재 주변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면서 수익도 충분히 나오고 향후 호재가 아주 많은 이곳에 투자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건물은 건축주와 조금 전 이제 방금 통화를 했고요. 올해 안으로 계약이 되면은 금액을 절충을 많이 해주신다고 방금 전화상으로 이제 이야기가 다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안에 계약만 하시더라도 가격 절충이 많이 된다는 거 알고 가시고요. 자, 그럼 오늘 건물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전면에는 이제 대리석 시공되어 있고 측면으로 보시면은 이제 스타크 플렉스로 마무리가 깔끔하게 마감이 잘 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북도로 8m 도로를 접하고 있고요. 바로 옆으로 보시면 이제 대명시장 입구가 이제 바로 보입니다. 대명시장이 바로 인근에 바로 내 집 옆에 있기 때문에 장보기에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주차장 바닥 보시면은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바닥 시공이 이제 잘 되어 있고요. 자, 주차장 위쪽에도 이렇게 건물 이름 SMC에 이렇게 마크를 잘 해 놓으셨는 것 같습니다. 자, 건물 들어서면 우측으로 보시면은 이제 현관문 되어 있고요. 주차는 총 이제 8대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건물 전면에서 보시면은 건물 좌측편으로 주차가 이렇게 한 대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들어오시면 이제 바로 좌측으로 두 대, 건물 우측으로 두 대, 정면에 두 대, 또 왼쪽에 한 대, 총 8대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뒤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현관문이 또 하나 있는데요. 제가 한번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들어가 보시면은 이렇게 위에 조명도 이제 설치해 놓으셨고요. 바닥도 이렇게 데코 타일로 마감을 해 놓으셨는데 요 공간 방으로 이제 세를 놓지는 않고요. 이제 창고가 예를 들어 이제 필요도 하시는 분들 창고 용도로 월세 20만원에 이렇게 세를 놓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옆으로 보시면은 이제 조경도 심겨져 있고 하단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건물 실내 안으로 제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출입문을 열었습니다. 자, 건물 우측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엘리베이터 설치가 되어 있고요. 바로 위쪽에 보시면은 8채널 CCTV 24시간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뒤쪽으로 보시면은 이제 청소 도구함 이렇게 마련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오늘 건물은 이제 택배함도 아직까지 준공이 이제 안 되었기 때문에 아직 택배함이 도착하지는 않았는데 택배함도 설치할 계획이기 때문에 임차인들 택배 받을 공간 충분히 이제 마련될 것 같습니다. 자, 2층이고요. 자, 2층에는 이제 미니 투룸 그리고 3룸 3가구 총 4가구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3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은 총 이제 5층 건물입니다. 북도로 8m를 접하고 있고 여기가 이제 2종 주거지이기 때문에 5층으로 이제 올라갔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3층입니다. 3층 역시 마찬가지로 미니룸 하나와 3룸 3가구 총 4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4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4층이고요. 4층에는 이제 좌측에 3룸 1가구 그리고 이제 우측에 주인세대 총 2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바로 맞은편으로 보시면은 이제 또 문이 하나 있는데 호실 표시가 지금 현재 안 되어 있는데 중공이 이제 오늘 아니면 내일 이제 그 날 걸로 보여지고요. 중공이 나고 나면은 자, 요 방을 주인세대 현재 지금은 방이 이제 3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주인세대 방 총 4개로 이제 구성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자, 주인세대 이제 현관이고요. 우측으로 보시면은 총 5칸 신발장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좌측으로 보시면은 일괄 소등 스위치 이렇게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요 스위치 하나로 작동이 다 가능하고요. 바로 맞은편에 보시면은 이제 엘리베이터 버튼이 있습니다. 외출하시기 전에 여기서 먼저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면은 엘리베이터 타기에도 굉장히 수월할 걸로 보입니다. 자, 건물 들어오시면은 이제 3연동 중문이 설치되어 있고요. 바로 우측으로 이제 싱크대가 D자 형태로 그레이, 화이트 톤으로 깔끔한 싱크대가 들어와 있습니다. 자, 우측으로 보시면은 이제 밥솥이랑 전기 레인지 하나 놓을 수 있는 공간 되어 있고요. 바로 밑에 보시면 이제 빈 공간이 있는데 여기에 식기 세척기가 이제 한 대 들어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덕션 그리고 이제 후드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개수대도 이렇게 넓게 설거지 하실 수 있도록 편하게 하실 수 있도록 마련되어 있고 환기창도 바로 앞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바로 정면으로 보시면 이제 거실이죠. 현재 채광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이즈도 굉장히 크고요. 아파트 평수로 한 47평 정도 되는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파와 TV, 가구 구조 배치하기도 굉장히 이제 좋도록 이렇게 정사각형으로 잘 빠져져 있고요. 위쪽에 보시면은 이제 LED 등이 깔끔하게 매립이 되어 있고 거실 정남향으로 보시면은 바로 앞에 학교가 이제 보일 겁니다. 학교 여기 대구대학교 인근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대구대학교고요. 좌측으로 보시면은 또 이제 저 멀리 계명대학교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 건물은 이제 지대가 이제 높기 때문에 거실에서 바라보는 전경이 굉장히 좋습니다. 바로 맞은편에 앞산 전경이 굉장히 이제 좋고요. 자, 주방하고 이제 거실 중간에 보시면은 지금은 아직 이제 매립이 되어 있지 않지만 요 공간에 시스템 에어컨 한 대 들어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실 바로 옆으로 주인세대 안방이 이제 위치했고요. 안방 역시 정남향이라 채광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제 붙박이장이 이제 설치를 해 두셔서 이사하실 때 옷장은 이제 안 가지고 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안방 에어컨 이렇게 벽걸이 설치되어 있고요. 주인세대 안방은 또 이제 화장실이죠. 화장실 보시면 이제 타일이 굉장히 특이한 것 같습니다. 다른 집들보다는 조금 더 세련된 타일 사용하셨고요. 자, 바로 맞은편에 보시면은 요 공간에 샴푸나 비누 같은 세제 놓고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주인세대 이제 안방 문 뒤쪽으로 보시면은 에어드레스가 이제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에어드레스 옵션으로 잘 갖춰져 있습니다. 자, 오늘 건물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인세대 3베이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거실 우측으로 이제 안방 그리고 좌측으로 이제 또 중간방이 위치해 있고요. 여기도 보시면은 이제 채광이 아주 좋습니다. 정남향이고 벽걸이 에어컨 이렇게 한 대 설치되어 있고요. 맞은편을 보시면은 여기에도 이제 드레스룸으로 이렇게 잘 짜여져 있습니다. 자, 여기는 보시면 이제 또 가족욕실이죠. 가족욕실 샤워부스 이렇게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세면대까지는 건식으로 사용하셔도 될 것 같고요. 수건함이죠. 이제 수건함도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 샤워기 맞은편으로 바로 또 이 공간 세제 놓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마련이 잘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안방 바로 뒤쪽으로 이 공간 이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 뭐 냉장고 놓으셔도 되고 뭐 청소 도구함으로 사용하셔도 괜찮은 공간으로 이제 보여지고요. 자, 싱크대 이제 아까 앞서 말씀드렸죠. 맞은편으로 냉장고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냉장고 한 대 더 놓으시려면 이 공간
안쪽에 제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이 공간 보시면 이제 선반 이렇게 두 개 되어 있는데 빼내시면은 이 공간에도 이제 냉장고, 김치 냉장고도 한 대 충분히 이제 들어갈 공간이 있기 때문에 냉장고 두 대, 세 대는 충분히 이제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이제 확보가 되어 있다는 점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중간 방, 작은 방. 현관에서 이제 말씀드렸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요 부분에 문을 하나 이제 만들면은 오늘 주인 세대 방 4개 이제 대가족이 들어와서 사용하셔도 좋을 만큼 방이 이제 4개가 갖춰진다는 거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탁실 겸 이제 보일러실이죠. 베란다 이렇게 잘 갖춰져 있습니다. 자, 오늘 건물은 주인 세대가 굉장히 넓어요. 대가족인 분들도 들어오셔가지고 충분히 살림이 가능할 걸로 보이십니다. 자, 주인 세대 이제 잘 보셨죠? 수납 공간도 굉장히 이제 넓은 싱크대도 잘 빠져 있고요. 자, 오늘 건물 이제 앞서 5층 건물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건물 주인 세대는 4층에 이제 위치해 있고요. 5층에도 보신 것처럼 이렇게 3룸 한 가구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옥상 올라가서 매매 내역, 상세 내역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맞은편으로 이제 옥상 나가는 문이고요. 자, 옥상 바닥은 아직 마무리가 이제 덜 되었습니다. 옥상 우레탄으로 마무리 깔끔하게 이제 해 주신다고 약속이 되어 있고요. 앞으로 보시면은 이제 아파트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고요. 바로 맞은편으로 거실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대구대학교 있죠. 대구대학교 바로 뒤쪽으로 현재 지금 그 재개발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철거가 다 돼 있는 상황이고요. 공사를 지금 시작했고요. 이 동네 보시면은 처음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집들이 다다다닥 붙어 있습니다. 주거 환경 개선 지구이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재개발 재건축이 무조건 된다고 이제 보셔도 무방할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럼 오늘 건물 내역, 상세 내역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은 미니 투룸 2개, 3룸 8개, 주인 세대 총 11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대지 면적 364제곱미터, 구단위로 110평이고요. 건물 면적 582제곱미터, 구단위로 176평. 건축 연도 2021년 11월 예정입니다. 아직까지 이제 준공이 나지 않았고요. 이제 오늘이나 내일쯤 이제 준공이 날 걸로 보여집니다. 주차는 이제 총 8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매매가 20억, 융자 7억, 보증금 7억 9천, 인수가 5억 1천만원, 월 수익 630만원, 은행이자 198만원, 은행이자를 공제한 순수익이 432만원 나오는 매물입니다. 수익률이 굉장히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앞서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올해 안에 계약이 되면은 잔금을 이제 내년으로 늦추더라도 등기는 먼저 해주기로 주인분과 이제 약속이 되어 있고요. 계약만 하시더라도 매매금액 많이 절충해 주실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수익률은 더 높아질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뭐 인수가는 5억 1천만 원, 현재 5억 1천만 원인데 인수가는 뭐 현저하게 줄어들겠죠. 인수가가 줄어든다면 뭐 수익률 또한 훨씬 높아질 걸로 보여지고요. 12.6%가 아니라 15%도 이제 넘길 수 있는 그런 수익이 아주 많이 나오는 매물을 오늘 소개해 드렸습니다.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전화 주시면은 영상에서 말씀 다 드리지 못했던 설명 하나하나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